내일은 그렇다면 어떻게 좀 대응해야 할지 두 분의 전문가께 다 내일 또 시초가에 공략할 만한 종목들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부터 내일 시초가에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일단 내일 또 오늘 동향을 보고 내일까지 한번 확인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네. 오늘도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쪽 특히 오랜만에 소재 업체들이 낙폭이 컸다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네. 그러면 케이스도 관련된 섹터다라는 쪽에서 TCC 스틸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낙폭이 컸는데 아직 회복세가 덜하다라는 포인트가 주된 포인트고요. 특히 국내 전기주석 도금 광판 쪽에서 과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철강 쪽뿐만 아니라 이제 식음료 그리고 또 산업 포장용기 전자제품 쪽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그래서 또 새로운 사업을 이끌고 가겠다라고 해서 2019년도부터 이 원통형 리튬이온 2차 전지 케이스를 납품하기 시작하고 거기서 이제 성과가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사업은 안정적으로 가고 게다가 또 요즘에 원통형 배터리가 대세죠. 그런 쪽에서 이쪽에 수요가 급증하면서 나오는 케이스 쪽도 좀 잘 나가고 있다. 그런 차원이다 보니까 증설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대규모 증설 효과까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니켈 도금 광판의 생산 능력을 7만 톤에서 내년 하반기 가게 되면 14만 톤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증설을 합니다. 증설을 하게 되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증설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실적도 당연히 더 좋게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2분기 실적도 호조세가 확인이 됐고요. 올해 매출액이 한 6,700억으로 한 25%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 영업이익은 100% 늘어서 500억대가 넘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총이 2,000억대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이 그냥 철강 업체 쪽에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2차 전지의 확장성까지 고려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많이 빠졌고 추가로 회복할 여력들이 더 높다라는 데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한 만 원대, 만천 원대 있던 주가가 8천 원대 초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의 회복세, 특히 거래 증가가 아직 돋보이지 않고 있고요. 회복되기 시작하게 되면 대충분하게 한 1,500원대에서 1,000원대 사이 정도까지는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8,000원대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TCC 스틸을 내일 시초가에 김민수 대표님 보고 계시고요. 일단은 또 유창희 대표님은 내일 어떤 종목 시초가에 공략하실 겁니까? 네, 뭐 저는 좀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즘에 워낙에 시황이라는 게 그날그날 좀 변화가 되다 보니까 그쵸. 좀 그래도 실적이라든지 혹은 뭐 추세 흐름들 좀 보면서 접근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MIT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 뭐 의료 기기, 의료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업체고요. 우리가 이제 스텐트를 공급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스텐트 하면 이제 혈관용, 그러니까 심장이라든지 혈관이 막혀 가지고 그걸 뚫어 주는 스텐트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MIT 같은 경우는 비혈관용, 그러니까 뭐 약간 그 소화가 잘 안 됐을 때 그쪽 관련된 스텐트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상당히 시장 점유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수출이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비뇨기과 세석기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 서구화 식습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담석이라는 요로 결석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것을 이제 파괴시키는 제품인데 이런 것들도 성장세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 영업을 좀 많이 못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재기가 되면서 북미, 유럽 쪽의 수출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생산해서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죠. 그래서 2분기 때도 환율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3분기는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 물론 뭐 일회성 요소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달러의 강세 흐름이 갑자기 원화가 1,400원이었던 것이 900원 가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죠. 한 1,200원대에서 1,300원대는 계속 유지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성 개선세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보신다라면 뭐 충분히 내일 이제 막 고점을 계속 돌파하고 있어요. 차트를 보시면 계단식 상승을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고점 돌파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어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전 목표가는 한 17,000원 정도 연말까지 혹은 한 11월, 12월까지 좀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12,000원 정도 최근 형성되었던 박스권 흐름에서의 중간 가격입니다. 21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충분히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유창희 대표님은 MI텍을 내일 시초가에 좀 공략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TCC 스틸과 MI텍 두 분이 주신 종목인데요. 요즘 뭐 시장이 워낙 급변하고 하루 급등하고 또 많이 떨어지고 이런 시장의 양상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럴 때일수록 종목 선별해서 기본적으로 펀더멘털이라든지 실적을 잘 뒷받침해줄 수 있는 종목들을 두 분이 또 골라주셨다라는 그런 힌트도 함께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